오늘 아침은 그래놀라예요. 지금 드림홈 메이크업업 보고 있어요. 제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 동생분이 넷플릭스에 이런 인테리어 프로그램이 있다고 추천해줘가지고 요즘 조금 조금씩 보고 있어요. 오늘은 일주일 중에서 몇 안 되는 쉴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조금 찍어보려고 했는데 내일 또 제가 봄 패션 하울 영상을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촬영 전에 이 아이패드에다가 정리를 조금 해야 돼요. 저는 매번 촬영 전에 이 굿노트 어플에다가 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콘텐츠 제목이랑 꼭 언급해야 되는 주제들을 이렇게 손으로 써서 정리를 해놓고 좀 세모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홈페이지 설명들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먼저 사전 공부를 하고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개발 중인 에코백 도안인데 이 도안도 제가 그림이랑 이런 센티미터 같은 것도 하나하나 다 그려가지고 전문 디자이너분께 넘겨드리고 하거든요. 저는 아이패드를 진짜 실용성 있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썼어요. 짠, 이렇게 내일 촬영할 거 내용 정리를 했고 여기 타이틀을 크게 쓰고 상품 정보들이랑 여기 옆에는 작게 내가 말해야 할 키워드들 써놓은 다음에 좀 내가 좋았던 것들 주력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 쳐놓는 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하울이나 단순 정보성 내용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두고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말해야 한다 싶을 때는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생각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촬영 준비 어떻게 하냐는 그런 질문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이, 이쁘네. 조용히 잘 있었네? 짜잔. 오늘 저녁은 제육볶음을 먹을 거예요. 백종원 레시피. 이렇게 빠르게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인터넷에서 고기를 시키면 너무 고기가 많이 와요. 완성. 채소 씻는 동안 조금 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누웠고요. 오늘은 요 근래 몇 안 되는 진짜 소중한 밤이에요. 최근에 편집할 게 많이 몰려가지고 책도 못 읽고 제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좀 지치는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일하다가 지쳐서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잠들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이거는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책이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책인데 얼마 전에 서점 놀러가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간을 샀습니다. 저는 이 책 읽다가 잠 오면 영상 끄고 바로 잘 거고요. 오늘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설레는 꽃끝에
지금 아주 긴 신호에 걸려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원래 이 로고가 있었는데 이게 뭔가 위치가 좀 애매한 느낌이라서 여기다가 로고 대신에 라벨을 달려고 해요. 지금 표시된 곳. 그리고 특별한 점은 짠! 속에 있는 이 내부 주머니가 쿠션이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노트북 같은 거 딱히 케이스 없이도 넣을 수 있게끔. 그리고 짠! 투웨이예요. 완전 실용적이죠. 지금도 충분히 이쁘긴 한데 색깔도 좀 여러 개로 뽑아보고 하려고 지금 굉장히 오래 개발 중에 있어요. 이 색깔 뭐래? 무슨 일이지? 이렇게 진하게 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컬러를 세 가지로 뽑아봤는데 이 진한 거는 안 하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좀 고민이 돼요. 이 끈이랑 겉에 감싸는 라운딩은 약간 베이지 컬러로 한 거랑, 아예 끈도 이 캔버스랑 같은 천으로 하고, 그냥 올 화이트로 이렇게 통일한 거. 얘네 둘 중에 좀 고민이 되네요. 앞면은 이런 느낌. 와, 저희 샘플링 진짜 많이 했네요. 아니, 업체에서 브랜드들도 이렇게 샘플링 안 한다고요? 동전이 붙였을 때 여기다. 근데 이 샘플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제 그 디자인은 별로 수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고리도 쓸모 많더라고요. 다 귀여워요. 그쵸? 전문가의 느낌이 산다고 해야 되죠. 이 로고만 없어. 이렇게 이렇게. 맞아 맞아. 샘플을 지금 봤는데 이거 색깔은 계속 좀 감성적인 느낌 나서 괜찮은 것 같은데, 퀄리티적으로 천으로 다 마감을 한 게 훨씬 좋아 보여가지고 얘가 아무래도 더 오래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퀄리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예 깔끔하게 다 같은 톤으로 얘로 갈 것 같아요. 이거 저 들고 갈게요. 이거요? 기본 가방이죠? 아, 이거 들고 갈게요. 네. 제가 요새 막 자수 연습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여기다가 이렇게 연습하려고. 오, 예쁘겠다. 네. 오늘 남자친구가 오기로 한 날인데 날씨가 너무 꾸리꾸리.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아요. 아빠 왔다! 안녕! 안아, 안아. 나치야, 나치야. 아우, 아우, 아우. 아주주. 또 뭐 남았지? 다진 마늘. 많이 넣어줘. 자, 맛 좀 볼래? 응. 어때? 맛있어. 잘 됐어? 응. 나 엄청 많이 먹을 거야. 나도 배고파. 더. 더? 응. 잘 먹겠습니다. 제대로 군말. 겁나 맛있다. 뭔가 흐린 날에 잔치국수 먹으니까 좋다. 원래 이런 날은 국수가 짱이지. 그래? 몰라. 나 궁금한 거 있어. 뭐야?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맨날 맨날 지금처럼 요리 맛있는 거 해줄 거야? 결혼하면 더 맛있는 걸 해주지. 진짜?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거 해줄 거야? 응, 다 해줄게. 그때 되면 이제 우리 전용 냉장고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향신료나 식재료나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고 별의별 다 해주지. 같이 살기 전에는 그런 거 다들 말로 잘 하는데 막상 같이 살면 바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아우, 난 우리 집에서도 요리 잘해. 그래? 인형이 있어. 진짜 인형이다. 잘 먹었다. 잘 먹었네. 배불러. 저 봐라, 니 몸이 무슨 방석이냐.
이거 뒷정리 하자. 으쨔! 아구구구구. 이마카라 이쇼니 니혼고 벤쿄 시마시타. 시마시타면 과거형이기 때문에 끝났군. 여보 뒤가 뭐야? 뒤가? 우시로. 우시로? 私の後ろに可愛いワンちゃんがありました。ワンちゃんが今眠う。寝ている部屋で。何を知っている？すごい優しいことです。それはちょっとやばい。ハナさんやばい。大きいですね。美味しい匂いがありますね。おいしい匂いがするを話してた。おお。おいしい。手がちょっと痛いね。頑張ろう。ああ。짠 여러분 지금은 밤 11시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빠랑 샌드위치 싸서 같이 별 보러 왔어요 여기가 저희만 알고 있었던 완전 별 잘 보이는 명당인데 오늘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쟤는 밖에 못 쳤다 나 좀 나가고 싶어가지고 바깥에 계속 보고 있어 기다려봐 이따 나가줄게 오늘 진짜 많이 보인다. 대박이다. 오호, 많이 보이네. 어, 내가 총 개수를 세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지금 여기서만 열다섯 개 보여. 여기 위치에서만. 저건 무슨 자리야? 여기 여섯 개 뭉쳐져 있는 거. 기다려봐, 방향 좀 보게. 사자 자리 같다. 저게 제일 밝은 애 기준으로. 응. 이렇게 밑에가 몸통이고 응. 여기 위쪽으로 튀어나온 거 이렇게 해서 사자자리 같은데 오 샌드위치 먹을래? 좋아 치고 맛있겠다 댕댕이 관심 가진다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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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간식도 하나 들고 왔어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자그 선 선 귀여워. 아이 귀여워. 댕댕이 뒷좌석에 자유를 줄까? 그래. 나초도 그게 편하겠다. 맞지? 응. 너무 잘했어. 어? 계속해서 먹는다, 좀. 프라이빗하게. 우리도 먹자. 어, 배고프다. 이거. 오빠 진짜 이쁘게 만들었다. 그럼. 하는 거 같아. 맛있어? 응. 많이 먹어. 잘 다 먹었대? 응. 귀여워. 맛있어. 고장났다 귀여워 나초야 이리와